잠깐 얘기 좀 하죠. 홍주연 사장님께 드릴 제안이 있습니다. 그 짐 안 빼시면 어떻겠습니까? 무슨 뜻입니까? 지금처럼 앞으로 계속 SA그룹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.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? 노조원들이 잠깐 쉬하는 것 같고 바른 파트너스 쪽에서 쫄기라도 한 겁니까? 혹시 노조 쪽 요구사항 들어보셨습니까? 인수합병 조건으로 차영 회장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역시 모르셨나 보네요. 요 며칠 밖에서 지내서 몰랐습니다. 회사에도 잠깐 집만 가지러 온 거라서 노조 측 요구사항도 전혀 몰랐고요. 차영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 모르셨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몰랐으니까 관용을 베풀겠다면 그런 겁니까? 아니요. 홍지훈 사장님은 적어도 차영 회장과는 다르다고 판단해서요. 사장직 유지를 놓고 어떤 이익이나 부가적인 걸 약속할 수 없습니다. 대신 임직원들에 대한 예의와 그분들의 처우를 위해 힘쓰겠다는 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홍지훈 사장님이 인수합병과 그 여파가 수습되는 걸 도와주셨으면 합니다. 도와주신다면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리스크가 적을 수 있게 합병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? 의도는 없어요. 아무도 믿지 않는 당신을 어떤 사람이 믿더군요.